오늘은 이렇게 커피 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티 코스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실은 러브라는 이런 털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방 18합이라는 실로 사용을 했는데 요건 3.5mm. 모사용 6호 코바놀로 뜬 거고요. 요거는 이제 털실 모사용 5호 3.0mm로 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5mm 바늘 그리고 요 털실을 이용해서 떠보도록 하겠고요. 돗바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털실로 이제 티 코스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을 잡고 한 바퀴 돌려주고 잡은 다음에 요거를 통과하고 쭉 잡아달리면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를 조금 이렇게 잡아달려서 고리 다섯 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개를 뜬 다음에 요게 처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는 두 코를 다 한 번에 빼주는 걸 빼뜨기라고 합니다. 자,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요렇게 이제 고리에 구멍이 생겼죠? 여기에 사슬 세 개 올리고 요 구멍 안으로 이제 한길 긴뜨기 20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끈도 같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떠주도록 할 텐데요. 자, 한길 긴뜨기는 한번 감고 동그라미 안에 고리를 넣어서 빼고 두 개 빼고 요거를 20개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아까 사슬 3개 한 것 하나, 둘, 이제 카운트 해보면서 20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2개 했고요. 3개, 4개, 5개, 6개, 7개,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자, 20개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처음 기둥코 했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1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2단 올라가겠는데요. 2단은 먼저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로 계속 뜨도록 하겠는데요.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2개. 이렇게 이제 세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길 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 개 됐죠? 두 개 된 다음에 사슬 두 개. 그리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옆에 코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리고 한길, 사슬 두 개.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자, 사슬 두 개.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이렇게 이제 지금 아까 20코 만드는 거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또 사슬 두 개, 그 옆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그 옆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다 왔네요. 마지막에 아까 요거는 빼뜨기. 빼뜨기는 하지 않는 거죠. 아까 여기 이제 두 개 했고 사슬 두 개 하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자, 그러면 공간이, 이런 공간이 몇 개 나오는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열 개의 공간이 나왔는데 이제 1단, 2단, 3단. 3단은 여기 공간에다가 이제 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코를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코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그 옆 공간에 한 번 더 빼뜨기. 빼뜨기를 두 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슬 세 개. 사슬 세 개 하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 공간에 그냥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그 공간에 지금 뜬 그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자, 공간마다 이런 패턴으로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그 옆 공간도 그냥 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옆 공간. 옆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열 공간에 전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그 다음에 그 옆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이제 열 공간에 다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어렵지 않죠?
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제 두 공간이 남았네요. 두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제 마지막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1단, 2단, 3단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바로 보면은 옆에 공간이 있죠? 요 공간으로 짧은 뜨기를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짧은 뜨기를 한 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거기 공간이 있죠? 요 공간에 이제 한길긴뜨기 7개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슬 안 하고 바로 그 옆에 공간에 이제 한길긴뜨기 7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같은 공간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이제 한 공간에 7개 한길긴뜨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세모 공간이 있죠? 요 세모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 공간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 그리고 그 옆에 세모 공간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죠? 그리고 그 옆 공간. 다시.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옆 세모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그 옆 공간에 한길긴뜨기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옆 세모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 공간에는요 한길 긴뜨기 7개, 하나 둘 6, 7, 8, 9, 10. 그 옆에 세모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 공간에 다시 한길긴뜨기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옆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옆에 세모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공간이죠. 한길 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옆에는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7개.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새소리가 많이 들리죠? 자, 그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이제 마지막 한 공간 남았네요. 여기에도 한길 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마지막까지 다 떠서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아까는 여기 미리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 그냥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1단, 2단, 3단, 4단까지 다 떠줬고요. 이제 마무리는 뭘로 하냐면은 전체 빼뜨기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통과. 또 그 옆에 코에도 바늘을 넣고 통과. 전체. 이게 빼뜨기. 전체 빼뜨기로 한 단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넣고 한꺼번에 통과. 자, 빼뜨기. 모든 코에 빼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면은
더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죠. 모든 코에 빼뜨기. 빼뜨기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여기 빼뜨기한 부분은 하지 않고요. 그 옆에 코로 바로 갑니다. 모든 코에 빼뜨기로 한 바퀴. 빼뜨기.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코는 하지 않아요. 그 옆에 코로 가서 빼뜨기. 모든 코에 빼뜨기 하나씩.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다음 코에서. 모든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 빼뜨기. 모든 코 하나에 하나씩 빼뜨기. 빼뜨기로 마무리. 요 코는 안 하고요. 그 다음 코로, 아이고. 그 다음 코로 가서 빼뜨기. 빼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면 이제 끝입니다. 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다시 한번 뒤로 와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티코스터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이제 우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밤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놓을 수 있는 커피잔을 놓을 수 있는 티코스터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티코스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